용돈 준 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? 아니 돈을 어디서 쓰는 거야 지금? 아니 여보 내가 뭐하고 내가 좀 당신이 왜 그래? 위에 왜 내 아들이 준 돈을 네가 아껴 쓰라 그러니? 아들이 버는 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같이 버는 돈이에요. 남편이 나가서 기죽지 않아야 되잖아. 그럼. 그래 여자들이 남자 주머니에 넣어줬어. 남자들은요 자꾸 돈이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. 그건 내 마음 갖고 뭘 하는 건 뭘 없으니. 주말에 일 안 하면 남자들 친구도 안 만나요. 근데 남자들은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마음 주는 존재라. 당연하죠.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. 돈이 없어가지고.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막 쓰더라고. 네. 내 용돈이라 해서 한번 이렇게 푹 마음 놓고 써면 백화점 가서 옷을 막. 나도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, 진짜. 1년 만에 32평짜리 집을 샀어요. 다 우리 집 사고 애들 키우고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냥 타이트하게 그렇게 사람을 무슨 뭐 쥐새끼 몰듯이 그냥 못 써. 그래서 나도.